사실은 저희 친구가 또 많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나와 있는데 그런 얘기하면 또 나이 들어가 그게 무슨 망령이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망령이 아니라 나라가 넘어질 때는 국민이 다 나서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면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교육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이제 토론회가 20분이라서 제대로 정리를 못했는데 오늘은 좀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장한 것은 교육의 힘이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제시대 독립운동보다 안 되니까 그 선각자들, 애국지사들이 야학을 시작했습니다. 저 어려서 누나들이 다니는 걸 봤거든요. 야학 다니는 걸 한 대를 깨우쳤습니다. 그게 우선 아는 것이십니다. 그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많이 배웠죠. 배워서 이제 문맹퇴치 운동이 벌어지면서 한국이 근대화가 시작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것은 물론 훌륭한 대통령을 만나서 발전도 했다고 생각이 들어가지만 교육을 받아서 깨우쳐주지 않으면 이 국민들을 끌어갈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무너져 버리죠. 그런데 국민들이 깨우쳤기 때문에 깨우쳐서 많은 것을 이렇게 문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를 알아야 여러 문화를 접할 수 있었고 그래서 바로 우리 변화를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박 대통령이 산업화에 정말 국민들이 다 함께 힘을 모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새 와서는 이제 좀 배가 부르니까 이게 딴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새 이제 기가 막힌 얘기들이 많이 있죠. 이제 뭐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위안부가 뭐냐 그러니까 미국 특수부대다 뭐 그렇게 대답하고 그전 안중근 의사가 누군지 아느냐 그러니까 치과의사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우리나라 국사가 굉장히 무너졌습니다. 내가 지난번에 바로 지금 이명박 정부가 대한민국 역사를 종북 세력한테 팔아먹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는 없고 종북 세력이 주장하는 김일성이 역사가 있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아까 조갑 대표님 내일 그 뭐 기준안 발표한다고 했는데 발표 하나만 똑같습니다. 이런 걸 믿어서는 안 될 놈들입니다. 대통령 저는 완전히 빨갱이 한에 불이 숨어서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이 아닌가 저는 지금 운동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국민은 참 위대한 국민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 1776년에 그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발명해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영국 같은 나라는 200년 걸려 산업화가 됐고 미국이 150년 걸렸고 일본이 100년 걸렸습니다. 요즘 30년 만에 산업화를 끝내서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위대한 민족입니다. 이 위대한 민족을 잘 끌어가면 좋을 텐데 중간에 좌익 김대중의 노무현이 만나갖고 이 시계 민주화라는 그런 걸 가지고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종북 세력들에 의해서 대한민국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 정신적으로 무너지면은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초중고등학교 애들이 다 정신적으로 평평화된 애들입니다. 걔들한테는 뭘 길러주냐 증오심을 길러주고 분노를 길러줬습니다. 지금 애들 지난번에 보셨죠? 그 뒤에 초등학교 학생들 나가서 이명박이 천벌 맞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애들 초등학교들이 뭘 합니까? 얘들한테 이거 심어주는 겁니다. 아까 조 대표님 얘기했죠. 우리도 분노를 가져야 된다 그랬는데 지금 전조류한테 그 증오와 분노 누구한테 증오와 분노냐 가진 자와 기득권 세력한테 증오와 분노를 지금 12년 동안 배우고 나옵니다. 걔들 머릿속에 뭐가 있겠습니까? 분노와 증오밖에 없습니다. 근데 걔들 거리를 끌어내야 되겠는데 끌어낼 방법이 있거든요. 왜? 학교 선생님들이 나가면 안 된다는 셈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것을 마음대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인권유대입니다. 교사가 애들 통제할 수가 없어요. 집행이 자유 좋습니다. 마음대로 나가서 만세 불러도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사를 무력화 시키려면 애들을 끌어낼 수 있고 애들을 두 3명 죽여서 시키려면 어떤 폭동을 일으켜야 되겠는데 그걸 빌미로 해서 애들이 안 나오니까 나오게 해서 만든 것이 바로 인권요대입니다. 근데 그걸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는 사람. 인권요대를 왜 만드느냐? 광노에 있는 감옥에 가서도 지금은 인권요대 만들자고 지금 해서 지금 서울시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전라북도에서는 그게 올라와 있는데 이건 안 된다 그러고 도의원들이 부결을 시켜주고 이게 바로 똑똑한 사람들이죠. 근데 서울은 지금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경기도 보세요 지금. 애들한테 맞는 교사가 부지기수입니다 지금. 이게 바로 인권유래예요. 그 다음에 또 왜 무상급식 하느냐. 무상급식 저는 2006년도에 전교류가 만들어낸 자료를 거기 있던 선생님이 갖다 주셔서 봤어요. 거기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은 그 목적이 전교가 만든 무상급식의 목적이 가정공동체를 파괴해야 사상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 북한에선 밥을 누가 줘요? 김일성이가 주죠. 불러내서 줍니다. 그리고 이거 김일성이가 준 거다. 김정일이가 주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부모를 고발하죠. 잘못하면. 김정일이 김일성이 오면 애들이 부모를 고발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게 바로 제가 자료를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받은 자료. 복사본이지만. 그 두 번째 목소리에서 바로 가정을 파괴해서 사상을 뭉쳐서 완전히 사회주의국가, 공산국가 만들겠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 목적이. 전국조직을 만들겠다. 전국조직. 지금 무상급식해가지고 서울대 급식노조가 만들어졌습니다. 4만 5천 명입니다. 학교에 10명 내지 15명. 이 무상급식에서 정부 돈이 나가서 줘야 무상급식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전국적으로 15만 명입니다. 전국에 15만 명 가지고 이게 전국조직이 전국에 1만 1000개 정도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에 15만 명이 조직은 민노당 전국조직이 될 겁니다. 지난번에 민노당 서울 집회에서 제일 앞장선 사람들이 바로 급식노조입니다. 그러면 민노당 전국조직 만들고 15만 명 가입시키면 전국구 의원을 하나 더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민노당 살리기 위한 그 국가돈을 쓰는 엄청난 국가돈을 쓰는 것이 바로 급식노조입니다. 아니, 무상급식입니다. 근데 그것도 몰라요. 모르고 그냥 이런 얘기하면 하나라인 무너지기는 무너졌지만 얘기해봐야 그래요? 그럴 리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까지 심각하게 받아들인 사람들 그 다 넘어갔잖아요. 그거 민노당이 다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하나 그런 데는 지금 계획적으로. 그런데 그 급식법을 만드는 게 앞장선 분이 바로 교육부 장관 이주호입니다. 이주호가 10대 국회에서 전직을 해달라는 앞장선 다 법을 통과시켜줬습니다. 이런 의미 지금 교육부 장관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들 지금 스마트 혁명 시대라고 합니다. 그 프리드먼이라고 그 미국의 그 칼럼니스트가 이런 뭐 요새 우주 4.0이라는 말을 썼는데 뭐 1.0 시대, 2.0 시대, 3.0 시대 그런 얘기를 하는 책을 책이 나와 있는데 1.0 시대는 지금 농경 사회인데 1.0 시대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은 1.0 사회의 동력은 국가다. 이건 농경 사회에서 국가의 힘은 바로 그 국가 얼마나 넓은 땅을 갖고 얼마나 많은 군사를 보내주고 이런데 그 다음에 2.0 시대 이건 산업화라고 얘기할 산업화 시대라고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데 이 산업화 시대의 국가 동력은 기업이죠. 그러니까 산업화라고 하면서 우리는 삼성이나 현대 같은 기업들이 대한민국을 선율화 시켜나가죠. 그래서 지금은 3.0 시대의 지식정보화 시대는 지식과 정보가 국가의 동력입니다. 지식정보화 사회들은 얼마나 훌륭한 인재를 기르느냐 이게 그 나라의 힘입니다. 힘. 미국의 빌 게이츠가 혼자 벌어들이는 돈이 미국 예산의 1년에 3%를 벌어들인대요. 그러니까 빌 게이츠 같은 사람 쉽게 얘기하면 30명만 키우면 미국 같은 거대한 나라가 그냥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우리 삼성 현대가 바로
우리나라 지금 1조 원 달러 거기에서 지금 30% 40% 거의 이런 자리를 차지할 그 인재거든요. 삼성의 성공이 뭐냐? 그 얘기를 들었어요. 삼성의 어느 사장님한테 강의를 듣는데 이건희 회장이 1992년인가 3년에 아주 새로운 컴퓨터 냉장고 이런 걸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했대요. 수출업은 이제 미국에 가는 길에 가장 그 큰 뉴욕 백화점에 가서 삼성 물건이 있나 찾아봤대요. 삼성 물건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최고로 만들었는데 거기 직원한테 왜 삼성 물건이 없느냐 그러니까 그런 쓰레기 물건을 갖다 놓으면은 우리 백화점 품격이 떨어진다. 그래서 안 갖다 놓는다. 그리고 쇼크를 놓은 겁니다. 그래갖고 그분이 돌아가고 뭐라고 했어요? 자식하고 부인만 두고 다 갔다. 그때부터 미국에 저 엘리트들을 전부 모셔왔습니다. 그때 제가 1992년 3년에 보수를 한 제 보수가 7, 80만원 연봉, 연봉이 1000만원이 안 됐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박사학위 받고 유명한 사람들은 모셔오는데 20억에다 연봉, 아파트 주고 자동차를 줬습니다. 이렇게 모셔다가 그 엘리트들을 박아놓고 연구를 시킨 겁니다. 그래갖고 10년 만에 바로 세계 제일의 기업으로 성장한 겁니다. 지금 내가 카나다 가서 이제 말씀드리면 딸이 하나 다는데 집을 새로 샀다고 해서 가보니까 어디 붓바위 들어가 있는 냉장고 덜렁덜렁해요. 그 백화점에 가서 그래도 한국어 써보고 쓰자. 그러고서 가서 물어봤더니 한국에 없습니다. 찾았더니 명품 코너에 가보라고 그래요. 거기 가니까 현대, 삼성 거고 LG께 있어요. 명품 코너. 근데 미국 일제보다 한 20%에서 30%가 비쌉니다. 지금 이렇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업을 무너뜨리겠다. 삼성을 무너뜨리고 현대를 무너뜨리겠다 된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전문인 겁니다. 지금은 내가 어려서는 정말 배고프죠. 농경사회에서는 배가 고팠습니다. 우리는 농경사회를 다뤘잖아요. 그래서 산업사회로 넘어가면서 기회가 되니까 지금 배가 불렀죠. 그 다음에 이제 지식정보화 사람이 지식과 정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인구가 많은 게 참 다행이고 그 인구를 잘 가리키는 게 더 다행이에요. 앞으로 무궁하게 발전할 수 있는 힘이죠. 그런데 그 힘을 마비시키는 게 바로 전교죠. 전교조 몰아내지 않고는 대한민국은 바로 무너지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전교조는 전교조 왜 나쁘냐? 왜 나쁘냐고 해요? 전교조가 왜 나쁘냐? 전교가 나쁜 걸 모릅니다. 지금 제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요새 대학 반값 등록금 그러는데 실제로 교육비를 1인당 교육비를 쳐보니까 초등학교 학생들이 평균 500만 원, 1년에 500만 원 들어가 초등학교 한 애들한테 1년에 500만 원, 중학교 한 애한테 600만 원, 고등학교 학생들 700만 원. 대학 등록금은 8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초중고는 세금에서 내니까 걱정을 안 해요. 그리고 대학 등록금만 비싸다고 반값 보라는 얘기입니다. 학원순위 서울 등록금 283만 원으로 반값으로 내려놨습니다. 그러면 중학교, 고등학교라고 다 내려야 됩니다. 걔들 바로 내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대학이 초중고보다 주봉구의 반도 안 됩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뭔가 답인지 주인지 지금 모르고 갑니다, 정부에서. 그러면 이렇게 지금 학생 1인당 500만원, 초도 500만원 들여서 뭘 가리키느냐? 공산혁명 가리킵니다, 공산혁명. 걔들이 증오심 길러줍니다. 어떤 증오심이냐? 너들은 사회에 나가봐야 노동자, 농민, 빈민자, 이런 데 나가봐야 평세 노동자 농민 자식들이야. 그러니까 너희 공부해봐야 소용이 없다. 그리고 너희 뭐 그러냐? 가진 자와 기득권세를 때려부시는 바로 혁명가가 돼야 된다.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 거짓말이라고 해요. 저는 이걸 한 10번 읽었습니다. 민중교육만.
이게 1985년에 나왔는데 다시 이제 학교에 돌아다니는 건 87년, 88년 돌아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전교조가 바로 창립선언문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 몇 구절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여기 있는 내용 요약한 겁니다. 창립의 실체는 노동자, 농민, 도시주민이 주인되는 사회주의 혁명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창립이 촌지 없애고 또 애들 인성교육 시키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교육이 지향해야 할 최고의 가치교육으로서 민족교육, 민주교육, 민중교육을 설정한다. 이게 민중교육은 1권 63쪽에 나옵니다. 얘들이 창립이 뭐냐? 민족교육, 민주교육, 민중교육입니다. 얘들 창립선언문을 보면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끝줄에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창립선언문이라는 얘기는 전교조가 왜 만들어지느냐? 끝줄에 나옵니다.